네, 이재경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경 박사님도 어제 오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모를까? 네. 그럴 줄 알으셨나요? 아니 뭐 교수님은 아까 네.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네, 네. 저는 좀 밉던데요, 많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네. 자꾸 국민들이 정치에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이유들을 다 열어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어? 이 정당이라는 건 그래도 그래도 비교적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또 명색이 우리나라가 300명의 국회의원이라고 네. 하면 네. 우리 사회에서 제일 그래도 대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러면 왠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네. 좀 더 도덕적일 것 같고 좀 더 약속을 좀 잘 지킬 것 같고 네. 뭐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제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아, 국민들이 앞으로 정치를 더 혐오하겠구나.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거에 뭐, 민주개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지만, 네. 뭐, 국힘보다 뭐가 낫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정의당이나 시대전환의 조정원 네. 의원이 더 오히려 빛나더라고요. 왜요? 아니, 말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그냥. 하겠다. 예, 우리는 그냥. 차라리? 예.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차라리 지나고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솔직하고 오히려. 근데 분명히 의총도 거치고 뭐 겉으로는 그렇죠. 누구도 표면적으로는 다 부결이다. 예.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31명에서 한 38명까지 네.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무슨 궁정 쿠데타 같은 건가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 국민들이 보시기에 화도 나고, 네. 이해도 안 되고, 네. 뭐 정치라는 게 이래? 역시 썩었어, 정치는. 역시 이런 거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당 정치라든가 예. 우회 정치라는 예. 것이 이제는 그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예. 이게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내각제다 뭐 중선거구제자에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잠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정당 개혁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예. 정치의 개념도 우리는 다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대중민주주의, 민주라는 예. 게 결국 평등이란 문제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걸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의회냐라는 이건 단순한 회의감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수단인데 사실상 우리의 수단인데.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도 이제 권리당원이라는 개념도 들어오고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대중들의 그 응집된 힘을 맞습니다. 통해 가능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민주당은 많이 그래도 대중민주주의에 맞춰서 많은 정당 개혁이 일어났구나.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 나타난 일을 보니까 여전히 상당 숫자는 과거구나. 내가 국회의원인데 뭐 당원이 뭐라고 하면 뭐하고 당원이 압도적으로 선출한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원들의 뜻이 전부 이 구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그냥 가서 찬성을 던질 거다. 근데 또 더군다나 말도 못하고 아니 사실은 말하고 말아 그래 뭐 욕을 먹고 난 가결하겠다 예 아니면 뭐 탈당을 하고 나는 반대한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렇죠 깨끗하죠 깔끔하죠 그래 너는 거기야 예 넌 뭐 다음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명명백백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네 그런 깨끗함이 있죠 저희 오늘 청담 아닙니까 정말 근데 이러니까 이게 뭐 물어보면 본인 안 했다 그러고 지금도 계속 어제 전화 돌린 모양인데 네. 나는 아니야 네. 나는 아니야 그러면 누구죠? 30명? 31명? 38명?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정치가 혼탁해지는 거죠 자꾸 이게 의도치 않게 찾아야 되고 누구야 도대체 그렇지 리스트 올려야 되고 예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고 왜 나 공격하냐 그러고 막 그걸 또 빌미 삼아서 또 저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뭐 개혁입법도 많아요, 사실은. 미생 문제도 그렇고. 예, 뭐 양곡관리법 같이 지난번에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경제 문제 되게 심각하고 민생으로 풀어야 될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왜 사법개혁이 실패했을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 결국 이런 힘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법개혁,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도 없는데 당대표를 그러니까 논리는 그거예요. 아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구속됐다. 이게 틀린 거죠. 일반인이어도 증거가 없고 증언만 있다라고 하면 구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재판이 진행돼야지 맞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 논리를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됐을 텐데 당대표니까 국회의원이니까 특권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나 또는 검찰이 행정부가 예를 들면 자신들을 근거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구속하려고 한다거나 억압하려고 했을 때 맞설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무조건 특권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무조건 다 구속수사 받아라. 제가 사실은 정의당 의원들 발언에서 그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이거 뭐 특권 해체하고 맞는데 이거는 그런 형태의 특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특권은 뭐 이런 거죠. 아, 국회의원 아들이면 무조건 서울대 보낸다. 뭐 이런 게 특권이죠. 그렇지. 이런 게 발생하면 그게 특권인 건데 이거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틀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적 틀에서 있는 거란 말이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기억, 이 과거에 이제 군부 권위주의 독재 때 그렇죠, 예. 수시로 국회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가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특권이니까 없애야 되고 무조건 가서 구속 수사를 받아라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네. 아니, 이러면 무슨 사법 개혁을 외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이들이 안에 있던 저항 세력이었다. 네.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예.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결국은 연반이 대선 후보실에 토론회 때 토로했지만은 예.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예. 당에서 안 도와주니까. 예. 그렇다고 청와대에서 예.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고립무원에서 분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니까 예. 왜 검찰 수사권 이렇게 축소했을 때 네. 등자 집어넣어가지고 아 맞아요. 이 왜 시행령으로 다 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뭐 실수다. 어머, 민주당이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뭐 이런 얘기로 실수라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런 걸 놓고 보면 그게 이제 실수가 아니구나. 실수가 아니야. 예. 협잡이었어. 몰랐을까요? 아 정확히 알았던 거지. 그렇죠. 아, 저희 같이 뭐 법을 좀 모르는 사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보나마나 다 우리가 그 유명한 율사 출신들이 아마 다 보고 자구 검토를 다 했을 텐데. 야, 등 들어가 있으니까. 예. 어, 그렇게 해서 넘기자. 예. 이래 나중에 해먹을 수 있잖아. 예. 이랬다 이렇게 했겠죠. 예.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수사본부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조건에 왜 검찰이 들어가죠? 변호사가 왜 들어가는지. 저는 지금 보니까 너무 사법부가 너무 많은 자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사법부 출신이. 네. 법원이, 검찰이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감사원장도 할 수 있게 해줬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했던 역사도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국가수사본부장도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검경개혁의 연장선상 거기에 또 그 안에서 경찰개혁의 연장선상에도 이것들이 있었던 건데 이게 왜 검사 출신이 와서 사실 법에 보니까 검사 출신으로 뭐 검사 10년 이상 네. 변호사 뭐 법관도 네. 할 수 있는 이게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 걸 놓고 보니까 이게 다 결국은 예. 이게 다 한통속으로 이렇게 네. 맞서고 저항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법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사실 채팅방에 이재명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런 글도 많이 들어오는. 예. 물론 힘들겠죠. 예. 근데 뭐 사실상 중앙 정치를 오래 하신 양반이 아니잖아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예. 지방자치에서 국민의 생활과 삶의 그렇죠. 정치를 계속해서 주력해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까지 그렇죠. 올라간 그거로 거죠. 예.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중앙 정치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예, 예, 예. 예,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책임지고 예. 성과를 냈던 사람을 이제 선택한 예. 것인데, 하여튼 뭐 이런 광경 처음 보겠죠. 아, 본인도 그리고 야, 저는 약간은 이렇게까지 써왔구나. 좀 안쓰럽기도 한 게 뭐냐면 잘 네. 보도가 안 돼서 그렇고 자꾸 뭐 실패 이재명 거의 뭐 언론에서는 맞아요. 그냥 뭐 다 빨리 들어가지 왜 버텨? 뭐 이런 어,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네. 위하는 척. 아,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은 다 사형 네. 선교도 받아가면서 네. 갔다. 당신도 가라 그러면 당신도 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뭐 위하는 척하는 막 네. 멘트들을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끊임없이 민생 관련된 얘기들. 지금도 보니까 왜 요즘 다음 선인가요? 무슨 영화가 이제 하나, 그런 작은 영화가 하나 네. 개봉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 네. 마치고 이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왜 많이들 다치고 죽고 피해 있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걸 또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네. 계속 지금도 민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스럽다, 우직하다 할 만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믿고 더 싫은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이게 사회경제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걸 하겠다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할 것 같은 거죠. 이게 싫은 거지. 네. 자기 기득권의 기반과 본질이 네. 완전히 깨질 것 같다는 네. 것을 이재명을 통해서 투영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있는 게 아니고 오랜 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이 맞아요.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암묵적인 동맹, 야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이번에 뭐 가결했는지 뭐 안 했는지 제가 잘 뭐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니까 아쉽지만 그전에 한번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만났는데 그 방송 끝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검찰에서는 말이에요. 이재명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검찰과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쪽에 라인이 있다라는 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예. 그 털면 다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자기가 직접 하더라고. 안 돼. 털지 않아서 안 나올 사람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아니 뭐 얼마나 더 털어야? 아, 자기도 그 대상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만 지금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온건한 음모론이 그런 거죠. 네. 얼마나 검찰이 겁을 주고 턴다고 그랬으면 쫄아서 저렇게 배신을 했겠냐. 가장 온건한 음모론이 네. 현재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에 다 바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꼰수지. 꼭 이번에 이 반란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면 비대위 꾸리면 되니까 그렇죠. 옛날 그 사람들 오라 그래갖고 그렇죠. 예. 비대위 꾸리면 되고 공천권 확보해서 또 편승해갖고 윤석열 정권의 반사에게 편승해서 내가 국회의원 될 거다 그렇죠. 라는 그 아주 짠수들 예. 안 돼도 이재명에 대해서 협박해서 예. 이재명 당대표는 이거 니를 나쁜 놈이라 할 수가 없거든 정치적으로 예. 일단 당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개혁까지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딜을 하겠지 야 공천권 내놔 아니면 총선 전에 그만둬. 예. 이런 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제 재선 삼선을 하면 뭐 할까? 모르겠어. 사회는 자꾸 나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개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3번 했으면, 4번 했으면 뭐 할까? 그 특권이 엄청나니까. 그 관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그냥 뭐 시키면 다, 민원 다 해결해 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지. 세비 엄청나게 예. 들어오지. 그렇죠. 국회의원 보좌관들 쫙 있지. 예. 승용차 좋은 거 타고 다니지, 맨날 우와. 맛있는 거 먹지, 그 예. 생활을 왜 버려? 예. 그리고 선거 때 가서 이제 좀 구실거리면 되는 거고, 예. 또 언론에 큰 거 다 나와서 그쵸. 좀 큰 거 다 입 바른 소리 하면 되는 그쵸. 거고. 말이야. 선거 때는 당원들이 최고라 그러고, 말이야. 당원들 막 모집하죠. 여러분들 그냥 하면서 말이야.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사람들 무슨 책임 당원들 계속 모집하고 있을 거야. 예. 선거 대비해야 돼. 선거 대비해야 돼. 예, 그렇죠. 그냥 또 이제 뭐 밥 사주고 뭐 하면서 예. 계속 또 당원들 예. 자기 조직으로 착 만들어 놓겠지. 그러면 염려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뭘 해도 국힘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더 나을 거라는 전혀. 기대가 좀 있잖아요. 전혀 근데 어떻게 됐건 국힘은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뭐 상당 부분 그게 이제 쇼적인 네. 성격이 있겠지만 물고 뜯고 예를 들면 표면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차라리 내놓고 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좀 덜 미워요.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야. 입 다 해. 아주 인중 플레이하고. 예. 뒤에서 모여 작당하고. 야, 네가 언론에 나가서 얘기해. 예. 나는 뒤에서 얘기할게. 나는 어떻게 할게.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요. 예. 뒤로 호박.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낙연계라는 말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한두 군데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니까 아직도 승복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복을 안 한 거야. 예. 언제든지 이재명 끌어내려서 예. 비대위 만들어 왔고 예.
그렇다고 해서 계산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참 근데 이제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또 우리한테는 과제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전체 현실이고 예. 사실상 국회에 대한 권력이 가 있고 예. 또 우리가 수단으로서 대표를 뽑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앞으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의원은 저한테 밤에 어제 통화를 했는데 좀 지혜를 달래. 황당한 거지 당에 따라 생각하니 예. 못 믿는 거야 이제. 예, 맞습니다. 아니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됐건 이 문제를 이제 당대표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돼버렸어요. 네. 네. 결국은 당원들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예, 당원들이 결국은 아니 지지자들이 더 많이 당에 가입해서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당원들의 명확한 뜻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왜냐면 그걸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저는 뭐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네. 들면 이렇게 정 당대표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면 예를 들면 뭐 불신임 투표? 투표를 다시 한번 하든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신임을 확인해서 명확하게 당원들의 뜻이 이재명 당대표로 간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최소한 떠나든지 정 못 견디겠으면 재신임 투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네. 예예.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를 들면 그래서 까불지 못하게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아니 아마 이거 그 아주 또 주판을 튕기고 그러니까요. 또 검찰로 근데, 또 정보 얻고 예. 야 니네들 언제 영장 청구할 거야 여기까지도 좀 맞습니다 딱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제일 봤을 우려스러운 반 이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딱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내고 하자 그렇지 라고 하면 좀 전 같은 얘기들을 통해서 뭔가 좀 화끈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역시나 그럴지언정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결과는 나왔지만 난 아니야. 그래요. 그건 또 두려운 거야. 그렇죠. 이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걱정인 거죠, 뭐. 자, 우리 정순신 예. 그 양반 얘기 좀 하죠. 예, 예. 아, 진짜. 난 우리 원래 오늘 정순신 문제로 예. 저희가 특집을 다루려고 예. 했는데 저, 어제 오후에 이 문제가 특집 터지는 바람에 맞습니다. 예. 정말 얘기하기 싫었는데 네. 뭐 더 싫은 얘기가 등장하는 바람에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뭐 정말 싫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너무 전형적인 학교 폭력 사건인 동시에 학교 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걸 법을 통해서 법 기술자인 아버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도 했고 법무부 장관하고 뭐 예. 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서울중앙지검 예. 얼마나 쉽게 가족이 되는 게 사실 식구잖아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밥상머리에서 어떤 대화가 도대체 오고 갔길래 이게 죄송합니다. 10대 청소년이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와서 떠들면서 그 자기보다 좀 약하다, 자기보다 좀 힘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친구를 예를 들면 뭐 빨갱이, 야 저는 이 빨갱이가 제주도 출신이라고 예, 제주도 출신 빨갱이라는 저는 이제 이런 이렇게 예를 들면 비난을 그 어린 청소년이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나는 재판으로 가도 법으로 가도 상관없어 이길 수 있다 응? 다시 나중에 또 학교에 돌아와서 나 무죄 될 거야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예를 들면 그 피해 학생이 진짜 악마 같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예, 아 1차 가해도 너무 사실은 힘들었지만 네. 2차 가해 때 돌아와서 아 나 무죄야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변에 있는 또 아이들이 네. 웃고 왕따 시켜버리고 예. 이 권력형 학폭이지 새로운 예. 신 우리가 몰랐던 그냥 뭐 그냥 우리 학폭이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이들끼리 예. 이러한 폭력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숨겨져 있던 권력형 예. 학폭이에요 이게 드러난 거죠 맞습니다 아니 뭐 그간도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하다는 것도 알려져 있었고 네. 뭐 학교 폭력 학폭위가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학교 폭력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보니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보니까 네. 최소 한 3만 명에서 최대한 10만 명까지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진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사자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죽음까지 네. 생각하는 네. 이 고통을 보면 진짜 엄청난 일인데 네. 이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염돼 있을 거라는 걸 이번에 제대로 안 거죠. 그리고 그것이 권력과 결합돼 있다라는 법과 결합돼 있고 권력과 결합돼 있고 법과 결합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저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 법의 문제가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 지배할 때는 아 옛날에는 하도 독재자가 임의로 다스리고 막 임의로 구속시키고 임의로 힘들게 하니까 네. 법으로 하면 좀 낫겠지 그러면서 나은 세상을 바라면서 법으로 했더니만 지금 보니까 이 영역이 법이 작동하면서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법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고
서울대도 갈 수 있고. 그 전학 가서. 예. 첩을 몇 년씩 막 미루고. 근데 이 몇 년씩 미루는 과정이 본인은 가해 학생은 시간을 버는 거죠. 피해 학생은 그 몇 년간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이번에 저는 한편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맙기도 해요. 왜요? 아니 이런 형편인 분이 국가수사본부장의 내신 덕에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건이었는데 또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또 나와서 여기에 내신 덕분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우리 세상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다. 굳이 한마디 이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결과적으로 봐. 예.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못하고. 그럼요. 야, 또 윤석열이가 또 정권 잡았으니까. 예. 윤석열 친하다 그래. 그렇죠. 검사되는데. 검사라니까. 예. 얘 감히 얘기 못하는 거지. 그렇죠. 무서워. 정치인들 저렇게 탈탈 털어갖고 감옥에 보내는데. 그렇죠. 나한테는 어떡하겠어. 예. 내 자식한테는 어떡하겠어. 맞습니다. 근데다가 또 이분들이 그 학교폭력위원회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네. 가서 자식들이 뭐 해야 되는 거 뒤에서 다 코치하고 잘못한 자기 자식 다 뒤에서 코치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네. 그게 막 학교폭력 그 위원들이 보기에도 막 화가 날 지점이고 그리고 보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이 위원장님이가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 말고 또 있다. 또 있다는 거예요? 네, 법조계 출신이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극악한 방식으로 이거 피해 나가고 피해자 괴롭히고 가해자는 잘 무사히 빠져나간 사례가 또 있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교육계에서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교사,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다 그 권력자다. 예. 그럼 말도 못하고 그냥 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다가 지금 그냥 법을 좀 찾아보니까 관련 법이 좀 몇 개 네. 있는데 네. 법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요. 뭐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뭐 교육장은 보호자와 피해자의 합의하에서 뭐 7일 내에 또 조치를 해야 된대요. 7일이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 군대라는 공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한번 괴롭힘을 당하면 하루도 힘들고 한 시간도 힘들어요. 네. 근데 7일 이내 이게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내용을 보니까 네. 기본이 그냥 1년 이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여기 예. 인터뷰 사례들을 보니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요 골목길을 혼자 나가서 걷는 것도 무서워한대. 그때 청소년기에 당한 학폭력. 예.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근데 이런데 국가는 너무 느슨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피해를 보상받으려니까 민사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 또 누가 합니까? 또 변호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예를 들면 우리가 검사 저기 뭐 어떤 집이랑 붙었어. 검사 집이 네.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야. 근데 내가 법도 모르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어. 이 재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반대로 돈 있고 빼 있고 힘 있어. 그럼 결국은 막대한 돈을 써서 결국은 그 검사보다 더 파워가 센 누군가를 끌고 와야 되고 네. 그럼 그 검사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했는데 네. 그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반성하게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죄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 보호해가지고 결국 법으로 끌고 가게 하고 네. 법으로 끌고 가니까 결국 그것도 그들만의 리그야. 네. 다 아는 형님 동생 뭐 예를 들면 몇 기 이거 따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권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순신 뭐 어떤 댓글이 좀 그랬더니 이름부터 넌 바꿔라 뭐 이런 말도 막 하시더라고요. 이순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하고 다 연결돼 있다. 그 권력이 있었다. 근데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었다. 다 알고 보니까 건드리지 못해. 예, 법 기술자들. 법이라는 게 예. 국민 삶을 보호하고 말이야 예.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 그들에게는 법치주의라는 것도 이 통제하고 그치. 자기네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 그게 사실상 법치로. 그렇죠. 역사 속에서 그게 악용돼 왔잖아요. 예.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률가의 지배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이 나쁜 법률가들아 예를 들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치에서 법치로 바뀌는 거가 되면 좋은 세상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인치로. 자, 그 아까 우리 저 이재경 박사께서 예.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재명 쫓아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불안하고 또 구성인구청장 또 칠 거라고 예상이 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래 그럼 당대표 재신임 투표하자. 예. 당원들 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아요. 예, 전당원 투표 한번 전당원 투표 한번 해서 그렇죠. 해서 진짜 구속영장이 또 날라오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공천권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당원들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데 이 절이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당원들이. 예. 당원들이 결국은 절이죠. 이런 부분들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유용한 코멘트를 해서 이재근 박사가 제시하는 거니까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당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피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좀 우리 좀 이재근 박사님이 나오셔서 좀 사실 좀 건강하고 발전적인 이놈의 전국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가 청담이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화난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오늘 조금 오늘 두 내용이 다 화가 좀 많이 난 내용이라 좀 흥분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분노를 좀 더 가라앉히고 이 정치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재근 박사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오늘 특별 초대석이죠. 부승찬 전 대변인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